발칙한 상상 하나 해볼까? 저번처럼 머리 위로 섹스를 의미하는 붉은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그것보다 더 화끈한 거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아무튼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지금부터 우리 세상에 신이 생겨날 거니까. 아마 신이 없다고 말한 불경한 새끼들보다 신이 있다고 깝치던 애들이 먼저 큰일 날걸? 그래, 진짜 신이란 새끼가 하늘에 둥둥 떠있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지가 신이란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루에 한번 신출귀몰하게 세상에 나와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신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 전 세계에 있던 교회, 사원, 절 전부 때려 부순 거야. 신도 너무하지 않아? 뭐 얘기만 달랐을 뿐이지 결국 지 좋다고 모인 인간들인데 걔네들은 이제 뭐믿으라고 그렇게 하냐? 우주에서 끈이 끊겨버린 우주인을 지구에다가 안전기환도 시켜주고 선천적으로 인터섹스였던 사람의 성을 하나로 고정시켜주기도 하고 아무렴 신인데 좋은 일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그 당사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자신이 인터섹스란 걸 받아들여서 자기를 긍정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 그게 네가 바라는 건전한 방향 아니야? 근데 어쩔 거야? 인터섹스였던 얘가 성을 선택하길 원했고, 그리고 네 가치관이 뭐가 중요하겠어? 신이라는 놈이 와서 그렇게 했다니까. 신한테 머리 한번 뚫려보고 싶어? 그래, 방금 신이 와서 사원 다 부쉈다고 할때 통쾌하게 느꼈던 니네들 말이야. 이 신이라는 놈이 도대체 뭔거 같아? 구라치는 정치인 머리를 터트려버릴 때는 다들 와 하고 칭찬해주고, 나쁜 놈 벌주는 내용 나오면 역시 우리 신은 훌륭하시다 하겠지. 인터섹스의 성을 선택하게 해주셨다는 말엔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았어? 그럼 애시당초에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만들든가,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을 보고 편견을 갖고 꺼리지 않게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든지, 지가 그따구로 만들어 놓고 왜 나중에 고쳐졌다고 생색을 내기 왜 생색을 내? 애프터 서비스야? 저걸 신이 등장하기 전에는 악의 문제니 뭐니 했었는데, 결국 이제는 그런 말 아무도 못해. 왜냐하면 저놈이 절대적인 진리잖아. 제가 그런 노라 하면 그런갑다 하고 따라야 돼. 사실 신은 우리가 따르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 지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듯이 딱히 인간들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에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은 행하고 인간은 받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원이고 뭐고 웹 때려보셨나 싶긴 해. 지 이름으로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건못 참겠고 지가 지 멋대로 하는 건 괜찮나 보지? 그래, 신이 나타나서 통쾌한 일도 있었지만 사실 조금 거리낌 있는 일도 있었지. 신이 나타나면서 가죽 공장이 도산했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 왠지 깨름칙하다는 거였지. 그렇다고 고기 회사가 망한 건 아니고 그건 신이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하고 가죽은 뭔가 좀 그랬나 보지. 신앙을 때려부순다고 해서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야. 기존의 종교단체가 큰 타격을 입었을 뿐 이제는 실제 하지만 불가해한 신을 모신다고 지들끼리 모여서 연병하는 단체들이 생겼어. 그런 단체들 중에 뭐였지? 신에게 큰 희생을 바치겠다면서 집단으로 죽으려고 한 놈들도 있었지. 대체 그 인간들은 안 잡아가고 신은 뭐하고 있나 몰라. 아, 신이 하시는 일이 그냥 옳은 거였지? 사실 걔도 사람 죽는 거 보고 싶었나 보다. 뭐 지가 말을 안 하는데 어떡하겠냐. 애초에 걔 인간 목숨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지가 꼴리는 대로 할 뿐이야. 전능하다는 새끼가 하루에 한 건만 일하는 것도 뭐 집단에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겠지만 솔직히 우리 눈에는 지 쪼대로인 것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가장 논쟁적인 건 이거야. 한 아이가 있었어. 걔는 겨우 개구리를 잡아서 시장에 팔아다가 근근히 먹고 사는 애기였지. 병에 든 엄마를 봉양하면서 사는 효자였는데 어느 날 엄마가 다 죽어버린 거야. 얘가 그래서 몇날 며칠 울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길 정도로 신도 무심하시지. 진짜 신이 있는 지금은 좀더 와닿지 않아? 근데 신이 그렇게까지 무심하진 않았나 봐. 그 울부짖는 애기한테 신이 강림한 거야. 그리고 신은 부활의 축복을 내렸지. 근데 애기 엄마한테 내린 게 아니야. 소년이 지금까지 잡아서 내다 판 개구리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내린 거야. 뭐 나도 인간이라서 이런 걸로 농담하고 싶진 않은데 신도 짱구 많이 굴렸을 거야. 아니 오히려 머리 쓸 필요가 없었나? 결국 개구리도 자기 피조물이고 인간도 자기 피조물이면 쪽수 많은 쪽을 살려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이긴 하잖아. 애초에 발칙한 상상이라고. 그게 옳은 거야. 인터섹스가 자기를 긍정하길 바랐어? 필요 없어. 신이 고쳐줬으니까. 네가 바랐던 건 잘못된 거야. 애기가 엄마를 되찾고 싶다는 바람을 신이 이루어주길 바랐어? 소년이 잡은 개구리들도 자식이 있었을 거야. 올챙이도 뭐든 됐겠지. 걔네도 지네 엄마가 왜안 돌아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을걸? 처음에 말했던 기적들은 어땠을까? 우주 비행사를 집으로 돌려보내준 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지. 근데 걔가 만약 알려지지 않은 성폭행범이라면? 신은 저런 인간도 살려줘야 했던 걸까? 아니,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 애초에 그 끈은 왜 떨어졌을까? 같이 우주로 나간 동료가 잘라버렸을지도 몰라. 아마 그 동료 그 양반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겠지. 신은 왜 예부탁을 안 들어주다 못해 아예 계획조차 못하게 만든 거야? 처음에 종교 사원 없앤 거?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은? 살면서 단한 번도 나쁜 짓한거 없고 동네에 하나님 이름으로 봉사하러 다닌 아줌마. 이 아줌마는 지가 믿던 신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바쳐온 교회를 잃었어. 사비를 써서 할머니를 밥 챙겨준 여자야. 이 사람 시리에 빠져서 자살 시도하더라. 이 여자가 죽는 게 신의 뜻이야? 네가 생각하기엔 어떤데? 자기가 믿던 신에게 배신당했으니 저 여자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신이란 놈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고 결국
신이 있든 말든 니네는 아마 신조차 니네 가치관에 가두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신을 판단하겠지. 내 가치관에 맞는 신,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신. 그럼 불가해하고 힘센 존재를 우리는 보통 신이 아니라 독재자라고 불러서 움직이긴 하지. 근데 신이란 게 그런 거잖아. 인간이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 하나의 가치관 안에서도 충돌하는 모순에 고고한 절대자의 권위를 빌려서 해결하는 거잖아. 소수자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야? 아니면 그런 인간을 회사에서 자를 수 있는 게 자유야? 우리는 자유라는 하나의 잣대조차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잖아. 꼴랑 인간이 만든 잣대인데 어떻게 절대적이겠어? 신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의 발칙한 상상에서는 그냥 보편적인 신을 생각하자. 그런 상황에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절대선, 절대적인 가치관, 옳으며 화신. 그래,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거야. 심지어 신은 그걸 위해서 천하지리 토너먼트도 열었어. 자기를 모신다고 하는 종단들끼리 서로 뭘로든 간에 배틀을 떠서 1등만 남는 서바이벌 배틀이지. 그래, 우리 사회에 그러면 하나의 진리, 하나의 가치관만 남겠지? 그가 바로 신의 대리자야. 그래서 한 사람이 이겼어. 신이 선택한 10개의 단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단체가 이겼어. 걔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지는 매일매일 신을 만난대. 그래서 어디서 그분을 만나시냐 하고 어떤 기자가 그 양반한테 물어봤거든. 꿈에서 만나신대. 꿈에서. 지 꿈에서 신이 대답을 해준다는 거야. 그럼 지가 지한테 대답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기자가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 종단에 대한 고발 기사를 쓰는 동안에 그 양반이 종단 콘테스트에서 우승해버렸네? 이제 세상에 이 종단밖에 없어. 그 기사 쓴 사람의 기자의 상사는 사람들이 붙잡아 죽이려고 해서 멀리멀리 도망간대. 전세계 기성종단은 이 인간의 그림을 전시하고 앉았고 국가들은 이 사람의 뜻이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사일을 발사했대. 신의 이름을 기리겠다는 자선단체가 늘었고 그 돈을 탐하는 가짜 자선단체도 늘었고 신의 이름으로 테러와 분쟁이 일어나고 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분란을 만들고 있고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이 지도자가 그 경연 때 신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절대선이여, 옳은 가치관이여, 우리의 신이여. 누군가는 그대의 이름을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회를 위한 권력으로 쓰고 있나이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 이유가 사회를 규합하기 위함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신앙은 당신이 한날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혹은 그대가 인간의 지성을 탄압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맞습니까? 왜 당신의 행동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까? 당신이 옳다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애초에 당신만이 옳은 세상이면 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당신이 원하시던 겁니까? 당신이 없었어도 전쟁은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행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모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신은 하나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모순이 발생했지만 그것은 신의 뜻이기에 모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각자가 선택한 믿음을 버리게 만드시나이까? 그들의 믿음은 정말 틀린 것입니까? 애초에 왜 나타나신 겁니까?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을 어찌 수습하시려 그럽니까? 신, 절대선, 하나의 옳은 가치관. 신은 어차피 원래도 그것을 좇고 있거나 자신의 생각이 신의 뜻이라 믿었나이다. 혹은 아예 그것이 없다는 것이 진리라 믿었나이다. 진리여, 애초에 왜 존재를 드러내셨습니까?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모순과 고통이 생겨나는데 그대가 애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인간이 몰랐다면 신이여, 이 일을 어찌 수습하실 겁니까?